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쉬부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문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E2ID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연기관의 연료 인하 손실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을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명 기주기에 증폭된 진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하는 문 실장이었습니다.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SM5, SM520이죠? 예. 520 2002년 그리고 요거 한 13만 킬로 뛴 차량이고요. 가솔린 차량입니다. 지금 바로 오 하셨죠? 엑셀이 바로 틀리죠? 자, 요 차량에 자, 무등 터보 회오리 딱 3개 들어갔습니다. 흡기 하나, 중통에 하나, 엔드 머플러 하나, 3개. 18만 원의 행복입니다. 차량이 변하는 걸 느껴보시고 운전하시면 되고요. RPM도 좀 떨어져서 되고요. 기아 변속도 더 부드럽게 바뀝니다. 여기 70km 하나 있으니까 엑셀 다 떼보세요. 다 떼도 속도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밀죠.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70km 지나선 또 달리셔도 되고요. 바로 TLS죠.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막 가죠. 그래서 연비도 좋아지는 거예요. 네. 자, 18만원의 행복입니다. 자, 무등 터보 회오리 3개만 가지고도 차량은 이렇게 바뀝니다. 1차선 들어가셔서 쭉 한번 밟아보세요. 가속 붙는 거 한번 느껴보세요. 원래 가속 차량 붙는데? 안 밟아도 한번 밟아주는 게 좋아요. 가끔 한 번씩은 차량은. 저 위에 신호등에서 유턴할 거니까 지금 엑셀 100% 떼보세요. 여긴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그냥 계속 밀고 가죠. 속도가 많이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 이제 브레이크 잡아요. 네, 이게 브레이크 잡으시고 유턴해서 내려갈게요. 그러니까 멀리 신호등 보고 운전하시고 차간 거리 보고 운전하시게 하게 되면은 연비에도 많이 도움이 되죠. 안 하려고 해도 차가 막 밀고 나가니까 그렇게 운전 습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유턴할게요. 자, 영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와, 이거. 네? 아, 진짜 쭉 밟으면 그냥, 야. 기아 변속이 상당히 부드럽게 또 바뀌어요. 야, 이 오래된 차인데, 이거 씨발. 17년. 아, 오래돼도 이 차 좋은 차예요. 네. 그리고 아까 사장님 뭐 말씀대로 이거 운전하시던 고객분께서 이 차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그 기운 다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자, 저기 빨간불이죠? 네. 엑셀 띄고 가세요. 자, 저 뛴 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 500m 돼요. 탄력으로? 네, 탄력, 저 속도 보세요.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운전하라는 얘기예요. 탄력 운전? 예, 네, 이제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요. 들어가셔서.
계속 직진해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네. 아우 차 상태 원래 상태도 좋았네요. 보니까 저희 기술 대표가 그랬죠. 갔다 오더니 차 상태 괜찮다고. 그죠? 순정 그대로. 네, 순정 그대로인데도 상태 좋았기 때문에 우리 걸 장착을 하게 되면 차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안 달아보면 이거 비치를 못해요. 이거 네. 내 딱 시동으로 아체가 밟는 순간 바로 알았죠. 네, 네 그거예요. 흡기 하나, 중통 하나, 엔드머플러 하나 딱 세 개 들어갔습니다. 18만원으로 차량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이렇게 세 개로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차에 똑같이 설치해도 먹는 게 틀려요. 왜냐면 그 운전자의 운전 습관도 중요하고요. 차량을 또 어떻게 관리를 잘하면서 탔냐도 중요하고요. 시내 주행이 많은지 고속 주행이 많은 차인지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차량이 무동력 터보 회오리 세 개만 한다고 이렇게 바뀌진 않아요. 여기에 이제 라파 플러스 1, 라파 플러스 2 이런 걸 조합 장착하면 또 그만큼 또 좋아집니다. 네.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 재밌죠? 이야 이거 참. 저희 유튜브 구독 신청 구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품을 홍보하고 파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 그래도 지인분들한테 이걸 홍보해 주려고 한다면 말로 하면 안 믿습니다. 그렇네. 그냥 라파 김태웅 유튜브에 라파 김태웅 치고 그렇죠. 구독 신청해서 그냥 한번 보라고 하세요. 나 그거 달았는데 차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게만 선전 내주셔도 그렇죠. 저희한테 네. 많은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와, 이거 진짜. 달아보지 않으면 믿지도 못해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세상에. 아니 야 그거 참 야. 그러니까 이 우리 거 달고 제대로 느끼신 분들은 희한하다.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어? 말이 안 되죠. 네, 막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차 새로 나왔을 때 달고 지금 차 상태 너무 좋아요. 지금 막 밀잖아요. 저속에서도 제가 봤을 때 사장님 이거 타시고 돈 많이 버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느낌이 그래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저기 뭐야 회장님하고 이게 좀 통하는 게 많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안 그래도 회장님 쳤다. 근데 바로 나오네. 아야 회장님 쳤다 오네 그냥. 자 우리 회장 콜베 회장님 차량입니다. 오늘 동호회 분들 한 13대 정도 14대 정도 차량 와가지고 아 오늘 작업 무지 바빴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콜베 동호회 차량들이 몰려온 고백이 차량들이 몰려온 영상을 오늘 저녁이나 저희가 내일 충남 천안점 피니시모터 총판점이 오픈하는 관계로 내일 못 올리면 화요일날이나 해서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희 피니시모터 도착했네요. 네,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또 한번 자주 놀러 오실 거니까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